Back to the Big. 안녕하세요. 백투더베이스 이현프로입니다. 우리가 라운드를 나가서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해놨다고 하더라도요. 긴 홀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롱아이언을 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그 롱아이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느냐? 바로 이 탄도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. 이 롱아이언도 좋은 탄도를 내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운드 가서 롱아이언을 잡았다. 그러면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. 바로 몸통 스윙입니다. 많은 분들이 롱아이언을 잡게 되면 거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를 들어서 공을 굉장히 맞추려고 합니다. 절대로 맞추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. 말 그대로 스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 스윙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몸통이라는 거죠. 그래서 몸통 스윙을 왜 해야 되냐면요.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클럽이 뒤쪽에서 던져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탄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 때 공을 맞추려고 손을 급격하게 내리기보다는요.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이 먼저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가 뒤쪽에 여유 있게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. 자연스럽게 롱아이언도 탄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. 절대로 내려치지 마셔야 됩니다. 롱 아이언을 잡아도요, 좋은 탄도를 유지해서 꼭 온 그린에 성공시키기 바랍니다. 기본이 차이를 만듭니다. 좋은 탄도는 기본기의 완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Back to the base.